자, 김수현이 전해주는 너의 과거를 알려줘. 추석 편입니다. 네. 저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안 궁금해요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. 안 궁금할 수 있지만 또 궁금한 분들 있어요. 네. 갑자기 궁금했어요. 근데 사실 유래가 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어요. 하지만 어디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냐 하면 옛날에는 그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이 되면 어둡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. 네. 동물이 어디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또 전쟁을 할 때는 적이 어디서 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는데 이렇게 보름달이 크게 탁 뜨면 세상도 좀 잘 보이고 또 아무래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서 그 고마움을 위해서 약간 잔치처럼 하기 시작한 게 어떤 이런 추석의 유래라고 해요. 가을밝은 날 그 사이키 조명처럼 조명이 좋으니까 밤늦게 사실 못 노는데 놀 수 있는 날이었다 이거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너무 이유가 너무 어리석다. 이유가 과거가 사실 조금 그러네. 무서워하네요. 그런 느낌이네요. 달 있고 구름 한번 지나가면 사이키처럼 그러니까. 이렇게 하고 자, 놀기 좋았겠네.